양 팀 감독의 면면을 또 살펴보셨습니다. 자, 통산 전적에 있어서는 장원의 LG가 55승 49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팁오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골다툼. 오늘 경기 홈팀 창원의 LG가 먼저 볼을 잡고 경기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승호 완전히 내버려두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영준 터치가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선수, 공격을 막아주었고요. 그렇죠. 기승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요. 역시 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고 이번 그 포드 라인에서 좀 더 많은 활약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기승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김민수 안쪽을 살짝 봤다가 데이비 사이먼 쪽으로 다시 내줬습니다. 김민수 포스업 상황에서 훅 슛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 팀 모두 첫 번째 공격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0대0 상황. 김영환 바깥쪽 빼줬고 길레나토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안에는 김영환 안쪽 뒤 살짝 사이먼 손에 맞았는데 길레너터 터치가 됐습니다. 바깥쪽 빼줬고요. 최승욱. 최근 최승욱 선수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적점 시도. 버저 이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발. 다시 한번 공격 실패하는 창원 LG입니다. 길레너터. 사이먼 선수 뒤쪽 내줬고요. 이정석인데요. 피카돌 상황이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양우선 마크. 베이스라인을 뚫리면 안 되죠. 네. 샤크락 이제 한 자리 수됩니다. 돌면서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데이비 사이먼의 첫 득점. 사이먼 선수가 미들슛이 아주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길게 나갈 수 있는 그 수비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경기 SK나이츠가 첫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최승욱 드리블 타에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초반이지만 그 톱에서 커팅 들어가는 모습들을 지금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45도에서 볼 잡았을 땐 톱에서 반대편에서 커팅 플레이가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이 지금 LG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법이 되겠는데요. 김민수 툭툭 치고 들어갔고요. 바깥쪽 빼줬습니다. 사이먼 돌면서 던졌고요. 데바우 씨도 잡아내는 글래너터입니다. 자, 전반 1쿼터 지금 2분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양팀 디펜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슛 찬스는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네, 정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들이 좋은 모습들이 없네요. 양 팀 한 차례씩 턴오버가 나오면서 지금은 창원 LG의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투입이 되겠고요. 네, 기승호를 빼줍니다. 안정환 선수가 이제 세 시즌 차를 맞이하는 명지대학을 졸업한 선수인데 지난번 동부와의 경기에서 20득점의 득점력을 발휘했었죠. 네, 팀은 패배했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밀고 들어갔는데요. 바깥쪽 빼줬습니다. 이정석. 샤클락 이제 9초가 남았고 이연석 석점. 네. 정확합니다. 네, 이연석 선수도 두 번째 시즌을 맞는데 역시 그 슛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5대0 앞서 나가는 서울 SK나이츠. 아, 턴오버. 아, 지금 맞고 나갔군요. 오용진 터치가 있다고 하는데 아, 그대로 턴오버 인정이 되었습니다. 판정 정정이 있었습니다. 네, 초반에 경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외곽에서 볼이 돌아갔을 경우보다는 인사이드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좋거든요. 네, 일단 상대방의 페인트 쪽으로 먼저 점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LG에서 그런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창원 LG는 경기 초반 지금 턴오버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바깥쪽 빼줬고 SK 공격 이현석. 네, 걸렸죠. 이현석 보냈는데 김영환이 끊어냈습니다. 정성수. 네, 발 안쪽 팀 정확합니다. 김영환 쪽으로 보내는 하이로포 게임이 됐습니다. 커팅이 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게 득점 쉬운 득점을 가거든요. 네. 일단 외곽에서의 득점보다는 이렇게 골 밑에서의 득점을 많이 만드는 게 쉬운 농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김영환 선수의 커팅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석. 이연석 잡았고요. 김민수 다시 이연석 쪽으로. 샤클락 10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먼이 뒤쪽으로. 일단 스크린 걸어줬는데 인사이드 투입이 됐습니다. 네, 더블팀. 늦었어요. 석점 시도 오영준 들어갑니다. 네, 오영준 선수는 SK에서 슈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곽 슛이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도 아주 그 좋은 실감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용준에게 문경은 감독이 왜 주장 완장을 씌워줬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왼쪽 45도에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김영환 네. 쪽. 2대 피켓놀이죠. 자, LG의 주장은 어떨지 패스 내줬습니다. 뚫고 들어가서 일단 던졌는데 양우섭의 슛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그런 공격이 초반에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네.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야죠. 길레너터 혹은 데이비 사이먼을 믿을 필요가 있는 양팀 외곽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이브 시도 오영준 네. 득점. 네, 슛모션에 득점은 안 되거든요. 네. 일단 오영준 선수가 이제 외곽에서 FA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슛모션에 뜨면 안 됩니다. 네. 김영환이 포스업 시도합니다. 바깥쪽 빼줬고 석점 시도 돌아 나왔습니다. 오영준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속도를 올렸었던 이정석인데 다시 사이먼 쪽으로 움직이면서 잡아낸 오영준. 노루 패스 나왔고 하이포 지역에서 깨끗한 2점 슛. 데비 사이먼. 2대1 피켓널 플레이를 길게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나오는 완전 그 찬스를 만들어주는 오영준 선수의 그 피켓널 플레이 좋았어요. 창원 LG 세이커즈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아, 지금 연속해서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한 부분이 지금의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을 부르는 이유가 될 텐데요. 네. 다른 것보다도 포스트에서는 김민수 선수가 미들 포스트에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또 하이포스트에서는 사이먼 선수와 이정석 또 오영준 이런 그 1위 피켓널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작전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경기 치르는 동안 양팀 모두 나란히 1승 2패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창원 LG의 올 시즌 기록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아, 삼성과의 개막전 경기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에는 내리 패배를 당했었는데 역시 뭐 2차전 전자랜드의 경기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동부와의 경기에서도 69점을 넣었는데요. 네, 조금 그 실책이 좀 어려운 실책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초급 찬스에서 넣고 나올 수 있는 그 찬스를 선수들이 버리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네. 전자랜드의 경기에서는 1쿼터에 21대 9로 처지게 되면서 그 점수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됐고 아, 3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와의 경기에서 골밑을 장악하는데 실패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LG는 지금 부상 선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이지훈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또 시즌을 들어보면 정창용 선수가 아직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선에서 양우석 선수가 팀을 리더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작년에 김시재 선수 있을 때보다는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안쪽 팀이 됐는데 마지막에 SK 2연승 맞고 나갔습니다. 네, 다행이죠. 창원 LG는 정성수를 코트에 처음으로 내보냈습니다. 또 기승호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지금 길레너터 쪽을 봤었는데 김민수 맞고 2연승 맞고 굴절이 됐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는 네, 그렇죠. 정성수. 책이네요. 적극적인 시도는 좋았었는데 정교함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턴오버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자신들의 공격을 채 이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책을 좀 줄여야 되는데 최근 경기에 실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네, LG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석점 정확합니다. 안종환. 아, 지금 이정석 선수군요. 아, 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SK가 1쿼터 초반 많은 점수를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앞서나갑니다. 자, 뚫고 들어가서 이번에 길레너터가 인사이드 득점 만들면서 길레너터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평균 득점이 길레너터 선수가 지금 23.7 득점을 해주거든요. 네. 조금 더 적극성을 좀 띄워줘야 됩니다. 네, 2연속 쪽. 이현석 일단 플로터를 던졌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글래너터의 리바운드. 역시 속공으로 가야죠. 네. 속공 연결 양훈섭 노룩 패스 김영환 쪽 네, 완벽하게 그렇죠. 열어줬습니다. 포스트가 약하면 이런 플레이로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일단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에는 빠른 그 템포로 가져가서 공격에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거. 이런 득점이 LG는 많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모처럼 김진 감독이 원하는 패턴대로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작전 타임 요청이 됐습니다. 서울 SK는 15점을 만들면서 창원과 7점 차 경기를 벌렸습니다. 네. 그 가운데 주요했던 것이 외곽포가 3방이나 터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SK가 정말 그 외곽포가 계속해서 터지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SK 나이츠도 창원 LG 세이커즈와 마찬가지로 1승 2패, 개막전 승리 이후에 내리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참 풀리지 않는 공격, 네. 답답한 숙제로서 다가왔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58점을 넣었어요. 네, 공격력이 이번 리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58점밖에 못 넣었던 부분, 또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68점. 그 SK가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80점대를 그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끝나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지금 득점 최하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SK는 선수 구성의 변화를 가져가는데 이승준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포드 라인의 재원은 정말 많죠. 네. 네, 지금 이승준, 이동준, 네, 박승리, 또 김민수. 자, 말씀하신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외국 선수들 같습니다. 네. 스펜서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석, 네, 지역 파운드요. 김민수가 안쪽 뒤패졌고 움직이면서 이승준이 올려놓습니다. 지금 패스가 잘 돌아갔습니다. 네. 네, 첫 번째 LG가 지역 방으로 바꿨던 상황을 득점하고 연결시켰어요. 이승준이 들어가자마자 활약했습니다. 트로이 글래너터 더블팀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이겨내고 득점! 글래너터 선수는 이제 포스트보다는 외곽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선수인데요. 지금 오늘 경기 좀 포스트를 좀 더 강하게 공격력을 펼쳐줘야 됩니다. 네. 모처럼 활발한 득점력이 나오고 있는 SK입니다. 턴오버 연결. 네, 스펜서 선수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포스트를 김민수와 이승준의 그 더블 포스트인데요. 네. 이 선수가 꾸준히 10득점 정도는 만들어주는 스펜서 선수인데 네. 턴오버 개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약점입니다. 그렇죠. 적점 시도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기승호가 따냈습니다. 네, 다시 양우섭 쪽으로 적점. 아,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만 그 따라갈 수 있는 득점인데요. 네. LG는 아직까지 외곽포 한 방도 없습니다. 자, 스펜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속공으로 처리를 좀 빨리 해줘야 돼요. 네. 네, 커팅을 돌아가면 커팅 들어온 사람이 없죠. 네. 그대로 다 서 있는데. 네. 자, 오용준의 그렇죠?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반칙으로 오용준 선수 이제 잘 끊었는데요. 기승호 선수가 지금 인사이드로 이제 파고 들어올 때 네. 반대편에서 정성호 선수 코너까지 뛰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 뛰어들어갔어요. 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반칙이 나왔습니다. 멀리 봤습니다. 네, 지금도 찬스죠. 미쳤지 내줬고 1대1 상황. 스펜서 맞고 나갔습니다. 2분 25초가 남았고 네, 7점. 지금 그 김진 감독도 슛을 쏘라는 그 짓인데 네. 슛 타임으로 갔었어야 되는 걸 드리블을 치면서 시간을 다 소비를 했죠. 샤크락 부족한 상황 네. 일단 던졌죠. 손끝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글래너터 터치 던지지 네. 못합니다. 24초 바이올레이션. 지금 또 늦었어요. 시간에 워낙 네. 쫓기면서 지금 던진 상황이었거든요. 자기의 그 슛 타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 가져가죠. 네, 결국은 양우섭 선수를 빼줬어요. 네. 지금은 질책성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성 내줬습니다. 코너죠. 네, 방어를 넓게 쓰면 안 되고 좁혀야죠. 네. 가운데에 볼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고요. 오영준. 네, 지금도 볼 들어왔죠. 김민수 네. 안쪽 투입 가볍게 올려놓는 이승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김민수 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볼 미치거든요. 네. 네, 이승준의 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최근 포드들 어시스트 능력들이 상당히 좋은 이번 시즌입니다. 네. 적점 시도 기승호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외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 투입
자, 기승호가 네. 눈치를 살폈고 득점까지 연결시켜줬습니다. 네, LG에서는 지금 그 외곽에서의 공격을 좀 펼치고 있지만요. 이렇게 커팅 플레이 또 지금 그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필요 있는 공격이죠. 지금 이제 수비는 이제 지역 방어인데 네. 이동준, 이승준과 김민수에게 볼이 들지 않게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오영준 좁은 공간 내줬고 김민수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펜서의 리바운드 그리고 쏩니다. 김민 득점. 네, 지금 박스 없이 안 되죠. 네. 지금 SK의 공격은 그 아주 그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득점 찬스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글래너트의 슛 정확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이먼 선수가 나간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는 글래너트 선수입니다. 네. 글래너트가 1쿼터 6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바로 또 속공을 가야죠. 하이로 게임을 차단했고 LG의 공격입니다. 글래너트 뚫고 들어가면 더블팀 상황. 아, 이것이 점볼이 점볼이 되는 상황이네요. 헬드볼을 주었습니다. 네. 어이없는 표정의 트로이 글래너트. 아, 그렇군요. 여기서 네. 제지를 했는데 이정석 선수가 엄청난 수비를 하나 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를 빼주는 SK. 자, 이렇게 되면서 이동준 선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뛰고 있는 상황. 서서히 움직여서 오영준을 봤습니다. 샤클락 이제 한 자리 수대로 좁혀졌습니다. 움직이면서 터치됐죠. 스펜서 쪽 연결됐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런 게 플레이가 살아나기 때문에 쉽게 가는 겁니다. 네. 일단 SK 선수들은 움직이잖아요. 이제 볼이 있을 때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죠. 네. 글래너트 쪽 다시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요. 버딘 시더 최승욱 득점. 그렇죠. 이렇게 더블팀 상황에서 움직임. 네, 결국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잘 가져가야지만 그 공격을 잘 해결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동료를 믿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샷 플레이 준비. 반칙이 먼저였습니다. 최승욱의 반칙. 그렇죠. 팀 파울이 지금 뭐 창원 LG도 여유가 많이 있어요. 네. 1점 부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나란히 팀 반칙을 한 개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내줬고 스펜서 쏩니다. 짧았습니다. 1쿼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3-16 양팀 1쿼터 나름대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원입니다.